게임은 박찬혁의 서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강한 탑스킨을 받아봤습니다만 있지만 굉장히 무겁게 들어오는 무겁게 들어오는 경류들이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네요. 이어지는 정영훈의 서비스. 자, 리시브 짧게 보내봤습니다만 나나요. 시작이다 보니까 근데 이걸 또 얼마큼 빨리 이런 식으로 지금 리시브가 확실히 좀 불안하기는 하죠. 이번에는 서브 득점을 만들고 있는 박찬혁이 3구에서 강한 공격을 구사하기 때문에 리시브하기에 좀 까다롭죠. 이번엔 3구째 박찬혁 해야 합니다. 네, 물론 뭐 정영훈 선수도 강하고 파워풀한 공격들을 하지만 정영훈 선수는 굉장히 빠르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져가는 그런 선수거든요. 강한 스매시! 계속해서 공격을 몰아붙이고 있는 정영훈. 받아내는 박찬혁. 나이스네요. 정영훈의 창이 뚫 4-3 정영훈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리시브 되지 못하면서 서비스 그 흐름들이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찬혁이 잘 받아내면서 정찬혁입니다. 이어지는 랠리. 강한 탑스핀을 걸어봤습니다만 박찬혁이 공이 네트를 넘기지 못했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6-4 정영훈의 서비스. 다시 한번 길어지는 랠리. 강한 탑스핀 길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4.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정영훈이 석점의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 코스에 박찬혁이 뽑아내면서 그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3구째를 계속되는 박찬혁의 서비스. 이번에는 3구째를 넘기지 못합니다. 흘러나오는 공 현재를 먼저 잡아버리니까 지금 거기에서 지금 박찬혁 선수가 굉장히 답답하죠. 있을지. 스코어는 9-6. 이번에는 강한 박찬혁이 특수 있습니다.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그리고 있죠. 스코어는 10-7. 짧은 리시브 이후에 플릭을 가져가 봤습니다만 길었습니다. 강한 서브로 득점을 만듭니다. 나이스. 왜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이런 첫 번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강한 탑스핀 네트에 걸립니다. 정용훈 선수도 서로 지금 강공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 빈 공간을 노려봤습니다만 지금 정용훈 선수 서비스권에서 2-0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크죠. 백핸드로 득점을 올립니다. 마치 이야기를 박찬혁 선수 서비스권에서 3-1, 4-0으로 가주면 훨씬 더 유리하게 갈 수 있거든요. 네. 확실히 정용훈 선수가 박찬혁 선수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정용훈의 서비스. 자, 강한 탑스핀으로 득점을 올리고 있는 정영훈. 할 때예요. 승부수를 걸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는 서비스 득점 했던 것 같습니다. 정영훈의 서비스 볼. 강한 탑스핀 백핸드 포핸드로 보내 훨씬 더 좋아질 플레이를 갖고 있는 박찬혁 선수입니다. 백핸드 깊숙한 코스. 정영훈이 묵묵히 해주고 있는 정영훈 선수거든요. 5 볼. 이번에는 백핸드로 받아치고 있는 박찬혁입니다. 계속해서 박찬혁이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강한 공격. 이번에는 길게 벗어나면서 박찬혁의 포인트. 빨리 박찬혁 선수 그걸 깨우쳐야 합니다. 7-5 대각선. 이번에 백핸드 받아내지 못합니다. 정영훈이 강한 탑스핀 마무리를 짓는 정영훈. 확실히 다시 한번 박찬혁의 서비스. 백핸드 싸움에서 정영훈이 웃습니다. 고민이 많은 박찬혁인데요. 긴 랠리 속에서 마침표를 찍는 박찬혁. 8-8 8-8 동점. 코스가 굉장히 좋았던 정영훈 한 점 리드. 정영훈. 아, 그래도 버텨주네요. 박찬혁의 서비스. 백핸드 대각선. 박찬혁의 서비스. 이번에 서비스 득점으로 동점 듀스를 만듭니다. 스코어는 10-10 듀스가 됐습니다.
박찬혁이 잘 막아내면서 버텨지는 것 같아요. 네. 박찬혁의 게임 포인트. 선하면서 이야. 결국은 두 번째 게임 박찬혁이가 첫 번째 매치가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리시브 잘 되면서 첫 번째 포인트. 강한 탑 스핀 네트에 걸립니다. 박찬혁의 범실. 걸렸는데 제가 볼 때는 선제를 너무 오랜만에 잡아가지고 또 미스가 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정용훈의 백핸드 밀어봤습니다. 짧은 리시브가 통했던 방 이런 장점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이번에는 3구째가 벗어나면서 정용훈을 듣고 있는 선수가 점수를 내주면서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나나 플릭이 네트에 걸리면서 이번에는 박찬혁이 득점을 하는 선수가 자기 서비스권에서 득점력이 이렇게 안 나온다라는 거는 네,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강한 탑스미 선제를 잡았고 받아냅니다. 직선으로 받아내면서 정용훈의 득점. 나이스. 서비스는 정용훈. 직선 코스 깊숙하게 밀어넣으면서 다시 들었습니다. 스코어는 5-3. 짧은 레시브 백핸드로 밀어넣으면서 이번에는 이어지는 박찬혁의 서비스. 탑스핀 이번에도 막혀요. 정영훈의 공격이거든요. 5-all. 다시 한번 공격을 잡고 있고 득점을 올립니다. 자 이번에는 백핸드로 박찬혁이 잘 받아내면서 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누군가가 승부를 한 번 더 띄워주고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바로 3구째 공격 박찬혁의 대 6. 박찬혁의 서비스. 아 이번에도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박찬혁입니다. 생각해봤던 박찬혁에게 이제는 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깊숙한 서비스. 하지만 리시브가 잘 찔러 들어오면 와 대각선 잘 막아내면서 박찬혁이 좋습니다. 이제는 뭐 더 강한 공격으로 리턴이 돼서 오니까 박찬혁의 네. 매치 포인트. 하지만 이번에는 박찬혁의 범실. 야 박찬혁의 매치 포인트. 아니 이건 박찬혁 선수는 타임 이후에 다시 약간은 소극적으로 가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거 대각선을 보내봅니다만 네. 정영훈의 공이 길었습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